다시요. 미안해. 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선배님. 아, 수업이야. 옛날에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오늘도 촬영인가? 아, 그치. 촬영을 가장 한 맞아?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자, 봐봐. 여기 우리 집 보여.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누나, 미안해. 내가 근데 누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도 안 만나. 내가 밖을 안 가, 안 나가. 안 나가? 어. 집에만 있어? 집에서 혼자 있어. 진짜? 어, 나 누나 같은 인싸가 아니야. 보여지는 거랑 좀 다르네? 어, 나 진짜. 그거 진짜? 보여지는 거 그냥 약간 있는 척 한 거야. 친구 있는 척. 누나 근데 사람이 뭔가 더 뭔가. 우리가 그래도 만난 지 한 3년 넘었잖아. 알고 그치, 지낸 지. 그치, 근데 맞아. 뭔가 누나 뭐 영해졌다. 어려졌다. 뭔가 귀여워졌는데? 20대랑 누나야 돼. 우리 한창 많이 막 같이 촬영하고 볼 때 누나 그때 막 퇴사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아, 작년 11월에 나 프랑스 갔거든? 어. 3주 동안 갔어. 어. 돈을 좀 짰어.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그 2주 후에 두바이 갔죠. 어. 그 울케라 같이 오. 약간 포럼? 그 영상 올리지 않았어? 어 맞아 올렸어. 저 일주일 다녀오고 근데 두바이가 되게 비싸더라. 그리고 이제 좀 지내다가 집 근처에 오. 자리가 난 거야. 아 진짜? 아, 어떤 회사 자리가 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신청했는데 오, 됐어. 취업차기 당했나 봐.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맞다 있다 하니까 다른 거. 급여가 달라? 시간이 달랐죠. 시간이.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어. 2주인 거야. 아. 2주? 2주. 단기 알바야? 일단 아니. 이거 왜 2주야? 했더니 좀 2주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연장하고. 와. 아니 무슨 두 달, 2년도 아니고 2주. 맞아. 내가 어? 이건 좀 아닌데. 어. 그냥 퇴사하고. 아, 그다음에 대만 갔다 왔죠. 아니 나는 거. 누나가 영상에 외국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하정이 누나가 잘 버는구나. 아! 나는 어? 누나 사고 어디야? 이거 옆에 사고 난 거야? 어. 와 많이 읽혔다.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만원 내고 저의 첫 사고. 그 유일한 차 있으니까 좋지. 아, 완전 좋아. 나는 누나 또 내가 보행장애인이잖아.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옆 사람이랑 발을 맞춰서 이동을 하는 감각을 가져볼 기회가 없잖아.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그치. 근데 차에서는 지금 이렇게 옆 사람들이랑 내가 발 맞춰서 같이 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진짜 나한테는 의미가 큰 것 같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제일 빠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근데 한 번도 그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과속은 안 할게. 아무튼 막 이렇게 빨리 달려보는 이런 감각 자체가 네.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커다란 내 휠체어가 된 느낌? 아 그치. 맞아. 아무데나 갈 수 있고. 휠체어인데 8,000만원짜리 휠체어. 해주려면 제로백이 몇 가지 나오나요? 이거 한번 할게요 이따. 어떤 거야? 제로백이 네. 빠르기가 순간 가속도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셔서 이따 한번 차 없을 때 해볼게. 대충 조금 해보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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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이거 뭐야? 아니 다 밟지도 않았어. 어, 뭐야? 어서와. 누나가 세 번째 손님이야. 네버 온즈. 누나 바로 옆에 있는 상도동 내 방도 안 와봤는데 강 풍서동에 있는 내 방을 와보네. 아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 다니면서 강의도 그렇고 농인분들 많이 만나잖아. 나한테 누나가 거의 첫 농인 뭐 친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야. 그분들은 정말 아예 이제 구화를 아예 그냥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 누나는 또 구화가 엄청 또 잘하잖아. 요즘은 누나 되게 영상에 소리 정말 아예 신경 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누나가 농인 정체성이 엄청 더 강해지는 맞아, 건가? 맞아, 좀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뭔가 계기가 있어 누나? 그렇게 좀 더 그러니까 그냥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농인으로 맞아. 어, 하는 그 특별한 계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편한 거를 어, 찾게 되는 맞아 편한 거 찾게 되잖아 사람들은 맞아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 음성 언어 또 이제 주어 언어 중에서 제일 편한 게 뭘까? 주어지 뭐
농인이라는 이 문화라고 해볼게. 어, 그냥 이 정체성이 농문화 맞아. 그러니까 없어지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야. 시간이 맞아. 맞아. 어, 왜냐면 기술 개발은 또 계속 되고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약간 그 소수자들은 계속 남아 있지. 이런 장애 정체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아... 이런 것들이 왜냐면 나는 이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큰 돈을 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받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받을 거야. 많이 벌고. 아니,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돈을, 아, 잠깐만. 그러면은, 한 달 수입에 그럼 월급 비중이 얼마나 돼? 한 달 수입에. 월급에. 아, 근데 지금 4시간이어가지고. 그니까. 90만원? 90만원? 응. 90만원. 지금 4시간 하잖아. 4시간에서 90만원? 응. 그러면 8시간 해도 180만원. 아, 뭐 그 정도? 180, 190? 어, 오케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아 지금 소득 공개 하는 거야? 그렇죠.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른 바깥에서 버는 건? 맞아. 강연 한번 뜨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하고 또 외주 받으면은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외주. 외주는 좀 저 좀 들어봐. 이게 누나가 다 가격 잡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 그래. 아, 난 누나면 충분히 난 더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강의나 이런 거에서 되게 그 정체성이 중요한데 농인 쪽은 아무튼 농인분들한테는 외람되지만 하겨울이 진짜 꽉 잡고 있잖아. 그쵸? 아, 일통이잖아. 야, 맞아, 이게 맞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잘 안 살리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맞아, 맞아, 맞아. 강의 많이 다녀 그냥. 못, 맞아, 가, 못 부담, 가겠어? 부담감. 뭐가 부담돼? 아마 준비하는 것들? 강의 많이 들어오긴 하지. 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국가 자격증 한 번도 안 따봤지. 장애인 국가 자격증? 장애인식 개선 강사. 그 공부 좀만 하면, 하면 돼. 도움이 돼?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정부 포털에 등록이 돼. 정부에서 공인한. 아, 내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야? 등록이 돼. 아. 보건복지부 포털이랑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보고 연락을 줘. 아, 이 사람이 인기 있는 강사구나.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락을 줘. 그리고 이 시장에 농인이 너무 없어. 아 너무 없어? 농인이 없어. 아, 너무 맞아. 없어. 내 주변에도 한 두자 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야, 그 책도 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못 벌고 다녀. 어? 장애인식 개선 강의가 의무화가 많이 되고 하면서 난 이게 나름대로 시장성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 그래서 한 시간 무조건 1년에 한 번 강의를 해야 맞아, 되는데 맞아. 응. 그럴 거면은 아 우리 좀 더 스타 하계월을 부르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누나 충분히 스타니까 이걸 좀 잘 활용을 나는 하면 좋겠어. 근데 누나 이게 누나도 이제 진짜 유튜버 그 유튜버 생활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 이제 몇 년이 됐잖아. 소리를 넣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메일 보내주셨거든. 내가 영상을 올리면 그 자기가 목소리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겠대. 아.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하긴 했는데 내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소리가 아닌데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약간 불분명하게 들리고 아니면 약간 소음이랑 좀 섞여서 들리고 약간 이런 게 내가 사는 세상인데 그 사람들의 그 정확한 발음이나 이런 거를 넣는다는 게 되게 이질감? 그냥 내 신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 약간 초심? 이거 봐. 누나는 멋있는 사람이라서 가난한 거야. 돈 많은 사람은 뭐 없어. 그런 게 있잖아 누나. 비장애인들이 바라는 장애의 모습이랄까? 아,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귀가 뚫렸어. 이런 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하나도 안 들리게 된 썰. 아. 청각장애인 전조 증상? 아. 뭐 이런 것들이 또 잘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 되던 순간의 얘기지. 진짜 그 돼서 살아가는 얘기는 또 아니긴 하니까. 그게 사실 장애인들의 진짜 모습이고 문화일까?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누나는 진짜 찐 정말 진짜를 보여주려고 하잖아.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김아정은 미안하지만 좀 가난해도 싸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약간 광고 받으면 농인 만날 때 써. 근데 그 안에서 누나가 또 스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누나가 밥을 사줘야 돼. 사실 돈은 사실 근데 돈은 그 친구들이 그치, 더 벌 텐데. 그치. 아 누나 그래서 90만 원 계속 어필한 거구나. 친구들 보라고. 그렇지. 아 나 90밖에 그치. 없으니까. 근데 나 뭔지 너무 아는 게 장애인들이 돈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 친구들 그치. 만나면은 맞아, 맞아. 고맙다고 밥 사주고 또 모아 너 오늘 내 가방 들어줬으니까 하정아 내가 너 오늘 떡볶이 사줄게. 아 근데 그거 뭐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건데 약간 이 장애인들 우정 비용이 그렇지 맞아. 너무 드는 게 이게 좀 있긴 한 것 같아. 누나 우리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어. 아 이건가? 그거 줘봐. 누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장이 뜰 거야. 빨리 내놔봐. 돈을 못 벌어서 고민이
아니 돈이 안 모여서 고민입니다. 그래 그게 맞아. 더 밀어. 수만. 더 밀어. 네. 조언을 구하라. 어머.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 근데 내 조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계월은 가난하고 멋있게 살아라. 이게 내 조언의 핵심이긴 하거든. 금전운이 두 개밖에 안 나는데? 금전운이 낫네. 이거 다 실패이다. 대신 근데 지금 누나 봐봐. 사랑이 많고 행운이 많잖아. 그치. 돈이 중요해? 어. 돈? 어. 돈이 중요한데 왜 돈을 추구를 안 하면서 살아? 아 이게 꼭 그런 것 같아.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돈을 추구하지 않고 안면서 살고 네. 돈이 안 중요하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그러네. 돈 엄청 벌고 살고. 그래. 근데 누나가 돈 안 벌어서 난 너무 좋고 멋있는 것 같아. 누나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재밌었어. 그래? 네. 도움도 많이 되고 우리 일단 네, 오랜만에 보잖아. 됐죠.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누나. 알아, 저도. 아 좋았냐고 물어봤어. 좋았어. 좋았어. 아 내가 악센트 마지막에 악센트. 잘할게. 어. 좋았어? 어, 그렇게. 아, 좋았어? 어, 좋았어. 같이 해도 의미 전달돼? 어. 하자. 아, 그래도 되나? 되겠지? 어. 아니, 누나가 수호를 물어보면 여기 누가 얘기해? 되겠지? 조금 달려. 어.